우리 저 박지원 대표께서는 지금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 상당히 좋게 보고 계셨죠? 네, 근데 그랬었죠. 이번 조정 때 상당히 많이 빠지기는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일부 의견으로는 이제는 그뭐 금리 인상 이럴 때가 얘기가 나오면 이런 성장주들은 기술주들은 쥐약이다. 뭐 그래서 떨어질 그죠. 것이다. 아까도 이런 얘기했지만은, 얘기가 또 네. 나오고.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뭐, 저도 사실 이 LG화학 물적 분할 때 저희 채널에서도 LG화학 이제 뭐, 공포 분위기 조성하지 마! 이런 이제, 성토대회를 했어요? 영상 한번 찍었죠. 걱정하지 마라! 막 이랬다가 이제, 영혼까지 털렸습니다, 정말. 제 댓글에다가, 욕을 막 어마어마하게 쓰셔가지고, 그 이제, 이후 상승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기업의 앞잡이다, 이런 거죠. 너왜 기업을 대변하냐. 그래서 아니다, 이게 무슨 뭐가 잘못된 게 없다. 얘는 여전히 1등이고 잘 팔고 있는데, 그냥 성장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돈이 필요했고, 공장을 짓기 위한 돈을 이제 마련하는 단계다라고 했다가, 기업을 대변하는 나쁜 놈이라가지고 이제 영혼까지 털렸는데, 네, 그랬다가 이제 어차피 다시 올라와서 이제 다시 또 칭찬해주시고 뭐 이래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요. 요새 뭐 많이 흔들렸거든요. 2차 전지주도. 분명히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이 흔들렸는데, 그냥 LG화학을 기본으로 놓고 보자면, 그냥 예를 들자면, LG화학이 23만원 갔다 105만원 갔다가 82만원 갔어요. 거의 한 5배가 올랐다가 한20%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조정이고, 이 조정 구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받아야 돼요, 이런 건. 안 받으면 이 주가는 나중에 폭탄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주가는 정말 조정은 잘 받았고, 여러 가지 뭐 불타는 이슈도 좀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냥 성장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약간 우려를 하는 건 있어요. 2차 전지를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하는 건데, 배터리라는 게 정말 잘 터진단 말이죠. 사실 그렇죠. 그냥 요새 AA 화, 배터리 이런 AA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위로 뚝 자르면 터집니다. 그냥 푸시하고 터져요. 근데 이런 배터리를 밑에 바닥에 싹 깔아놓고 차로 옆에서 받으면 터져요.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아무리 안정을 뭐 한다고 하더라도 차가 구겨지면 터지게 되어 있는 게 배터리인데, 지금 이 배터리 시장이 뭐 사고가 안 나오면 좋겠지만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배터리 시장이 지금 경쟁되고 있는 게 주행거리라는 걸 이제 사실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배터리 팩을 깔아놓고 거기다 셀을 막 이제 넣어놨는데, 이셀 사이의 간격도 좁고, 이 사이에 이제 뭐 보완재 같은 걸좀 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 때문에 사실은 안전성?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좀 부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자꾸 들어가지고, 요새는 그래서 차라리 2차 전지가 잘못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 2차 전지는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무서워요. 네, 그 셀. 사고. 네, 셀 업체들이 한 번씩 또뭐 충당금이 어쩌고 뭐 이제 손해부담금이 어쩌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번씩 흔들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도 이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한테 어떤 뭐 주식을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도 조금 덜 위험한 게 좋거든요. 그래서 소재 쪽을 보는 게 훨씬 안정성이 있지 않나. 어차피 커질 시장 들어갈 거라면 셀 업체는 물론 좋겠지만, 네, 그들에게 있는 리스크가 이쪽으로는 퍼지지 않으니까, 예, 그러면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요즘은 2차 전지가 나쁘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셀 업체보다는 좀 소재 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소재 생각을 좀 쪽으로. 합니다. 네. 그 시장은 어차피 전방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쵸, 그쵸. 예. 지금 기술주의 그 흔들리는 어떤 그 대표적인 징표로 우리가 이제 네. 테슬라 주가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쵸. 정말 만슬라 뭐 이거 저 비웃었다거나 아주 욕먹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테슬라 강성 주주들도 상당히 실망해하는 예,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이제는 뭐 빠질 만큼 빠진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게 이제 경쟁차들이 나오면서 이제 제대로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후자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근데 이게 이제 저도 테슬라 얘기를 하기가 강성 굉장히 주주가 많아서. 부담스러워요. 제가 웬만하면 방송에서 얘기 안 하는 주식이 두개 있는데, 테슬라 아니면 이제 셀트리온입니다. 아, 잘못 셀트리온. 얘기하면 난리 나는데. 셀트리온도 주주들이 강성이죠. 그렇죠. 굉장히 이제 팬이 많죠, 사실. 근데 테슬라 얘기를 좀 하자면 관심이 그렇게 아주 많진 않아요, 테슬라 주가에. 왜냐하면 테슬라는 예전부터 얘기를 제가 했던 건,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로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로서만 좀 나는 가치를 보고 싶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뭐 이제 이번에 빠진 거뭐 보조금이 줄어드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전 이제 뭐 경쟁 이슈라고 해요. 이번에 포드사에서 뭐 머스탱, 마하 E 이게 굉장히 잘 팔려가지고 테슬라 점유율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러면 테슬라가 훌륭한 회사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자꾸 제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만 마치 방송에서 BTS를 욕하는 느낌인데,
근데 이게 혁신의 아이콘도 맞아요. 근데 애플이 되기에는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혁신은 혁신인데 애플은 정말 예전부터 맥킨토시라고 하는 이 제조업을 해왔던 회사고 이 테슬라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게 무슨 스마트폰이면 이건 뭐 터져도 그만이잖아요, 사실. 물론 이제 안전성의 문제고 다치긴 하겠지만 웬만해서는 이거 스마트폰 터졌다고 사람 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자동차는 잘못되면 그냥 사망에 이르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인데 이 거대한 제조업을 이번에 배터리 데이 때도 그랬잖아요. 이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첨단 부품을 만들고 제품을 만드는 건 쉽다. 근데 이것보다 10배는 어렵다. 자동화로 이거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드는 게. 근데 이 노하우가 거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이길 거냐? 그냥 기존의 완성차 업체냐? 테슬라냐? 하면 이게 전기차가 우리가 그러죠. 이게 내연기관 차를 보면 엔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엔진이 최고의 기술이고. 근데 사실 전기차에는 모터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최고의 성능은 배터리란 말이에요. 그럼 배터리를 좋은 걸 받아오면 사실 전기차 만들 수가 있어요. 누구나 네. 진입장벽이 낮다. 네, 그래서 이 GMP라고 하는 걸 우리가 높게 치는 것도 아니 이거는 뭐 부품도 적게 들어가고 완전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무슨 스케이트보드 같은 걸 하나 만드는 그런 느낌으로 그 뼈대를 만드는 거니까 아, 정말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러면 이때까지 그 막 수천만 대를 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과 과연 테슬라가 경쟁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이거는 경쟁이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테슬라가 만약에 테슬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1위라고 하는 타이틀을 내려놓는 순간에 테슬라를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좀 안정적이고 아주 오랫동안 성장할 수 있는 테슬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테슬라가 지금도 이미 뭐 유럽에서도 뭐 르노한테 밀리고 중국에서도 밀리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테슬라는 말이지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그 이후에는 좀 테슬라가 좀 어쩌면 전기차 시장에서는 네, 그 자동차를 제품을 판매하는 시장에서는 조금 밀리는 모습을 함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이미지를 내려놓는 순간이 테슬라에 대한 아주 투자의 적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하시다가만 테슬라는 말이지 하면서 네. 주장하시는 게 자동차 회사로 보면 안 돼. 이거는 자율주행 플랫폼, 네.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서 네, 그럼, 네. 성장할 이걸로 봐야 돼. 그거에 경쟁할 만한 데는 아직 아무것도 없어.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그쪽으로 가는 게 좋다 이거죠, 저는. 그러니까 테슬라를 갑자기 약해져. 전기차 이 기계를 생산하는 회사로 보지 마시고 이거를 나중에 야 기가 팩토리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막 휘어잡는 전기차 회사가 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사실 얘가 예전에도 사실 여기를 나와서도 했었나 하여튼 제가 방송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를 할 때마다 테슬라가 배터리를 직접 하고 뭐 하고 전기차 기가 팩토리를 또 만들어서 이거를 전부 다 부담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왜? 현금이 부족하다. 그 돈으로 만들었으면 그러면 지금 있는 돈 다 넣고 융자받아 또 넣어야 되는데 그걸 주주들이 가만히 보고 있겠냐고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게 세월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분명히. 예,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 기계를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는 이 시스템과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로서 높이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갑자기 마무리가 아름다워져가지고 네. 아니 근데 사실 절묘하게도 그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고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할 때부터가 네. 이게 하락의 어떤 시작이 됐던 거죠. 그게 뭐하는 짓이냐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CEO 오너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네. 근데 또 일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이 배터리 관련 산업을 키우는 데는 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뭐 여러 군데서 경쟁 팔리는 차들이 나오면서 시장도 넓어지고 독점력이 약해지니까 네. 배터리 업체들에게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차 전지하고 테슬라하고는 관계가 사실 없습니다. 테슬라가 팔아봐야 몇 대 판다고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전기차의 시장인과 향후 뭐 2025년에는 뭐 몇 기가가 팔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테슬라가 파는 양으로는 택도 없단 말이에요. 훨씬 많은 양을 팔아야 되는데 이걸 테슬라가 감당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테슬라가 또 막 마크도 되게 예쁘고 막 이렇게 너무 혁신성의 아이콘이 있다 보니까 언젠가는 애플처럼 정말 휘어잡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어쩌면은 이 테슬라를 잡기 위해서 뛰어오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화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배터리는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이게 사실 뭐 배터리 기업들한테 조정시 매수라고 하는 상투적인 표현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라는 게 어차피 뭐 고퍼주들의 매력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제가 아까 맨 앞에도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게 고퍼주들의 매력이 당연히 금리가 오르면 떨어질 수 있다는 건 맞지만 그 중에서도 고퍼주들의 매력은 또 뭐냐면 이 고퍼를 받는 만큼 야 니네가 그렇게까지 될 수 있다고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만약에 조금만 증명을 해준다면 시장에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업종 중에 성장주나 이런 것들 중에서 누가 가장 유력할까라고 보면 저는 얘네라고 봐요. 2차전지 주들이 2차전지 종목이나 뭐 전기차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시장들이 너무너무 크고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고퍼주에 대한 거를 미련을 버려야 되냐라고 할 때 제가 아까 뭐 좀 많이 차별화가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차별화가 되면서 살아남을 것 같은 예, 그런 쪽이 하나가 2차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차전지 이 섹터에서 이제 투자를 잘 해야 되잖아요. 네. 그 포인터를 어디에다 두어야 좀 좋은 그 투자 결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2차전지 섹터에서의 투자 포인트라고 하면 위험성이 일단 좀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뭐 배터리가 터진다든가. 네. 근데 이 물론 산업이 발전하면서 어쩔 수 없는 뭐 시행착오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저는 약간은 모르겠습니다. 비난도 하고 싶거든요. 그게 터지면 이게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는 건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될까? 그냥 성능에 대한 그런 목적성만 가지고서 발전만 어떻게든 시켜서 우리는 한번 충전하면 500km 가지요, 누구는 800km 가지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배터리 셀을 아주 그냥 꽉 채워가지고 막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운영을 시켜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비난도 오히려 하고 싶을 정도로 이 산업은 뭐 어쩔 수 없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될 가능성이 전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기차를 만들고 이 배터리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기차를 타시는 분이 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걸 봐서라도 아 이거는 분명히 약간의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소재를 하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완성품 가지고는 여러 가지 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렇죠. 예. 네. 어차피 이쪽은 커질 수밖에 없는 섹터니까 거기에 소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곳은 잠시 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런 데가 어디 회사들이 있어요? 소재요? 네. 소재 많죠. 엄청 많은데. 아 그래요? 네, 뭐 양극재, 음극재,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분리 막 넘어가고 막 하면은 동박 뭐 이런 거 하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만 그냥 찾아보셔도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섹터 내에서 우리가 이제 한 섹터 내에 어떤 그 투자처를 찾을 때 뭐 네. 1등주를 선택해라, 2등주를 선택해라, 아니면은 덜 오른 그 아래쪽에 그 저평가주를 찾아라 뭐 이런 여러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이 섹터에서는 이 2차전지 섹터에서는 어떤 식의 그 투자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무조건 1등주 아니면 2등주죠. 아 무조건 1등주 아니면 네. 2등주. 규모의 경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있는 데서는 공장 큰 데가 최고입니다. 아 네. 괜히 1등주 2등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 거기 공장이 얼마큼 있는지 이걸 또 조사하고 뭐 귀찮잖아요. 그냥 1등주 2등주가 제일 큽니다. 매출로 네. 보면 될까요? 아니면 그렇죠. 시총으로 매출. 봐야 될까요? 그냥 매출로 보면 돼요. 매출로. 제일 큰 데를 보시면 거기가 공장이 제일 크고 그만큼 뭐 어차피 지금 2차전지라는 게 어디는 모자라서 뭐 지금 뭐 공급을 못하고 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수요가 더 많아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공급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의 캐파를 과연 키울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는 기업들마다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우리가 1등주, 2등주라고 불리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확률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완성 업체로는 일단 우리 세 개 업체가 있잖아요. 뭐 삼성 네네. SDI하고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LG 화학. 네. 근데 여기도 보니까 이슈가 참 많아요. LG 화학하고 SK 이노베이션을 네. 뭐 지금 그 재판 그 배상 문제가 좀 걸려 있고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투자를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물량이 네. 그 확대 이게 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슈가 있고 어떻습니까? 이 세 개의 어떤 기업 가운데서 앞으로 좀 더 성장이 크게 될 거라고 보는 곳이 뭐 있으신가요? 성장이 크게 될 거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LG화학이 제일 크게 성장을 할 것 같은데요. 삼성 SDI가 이제 투자를 너무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이제 뭐 카더라인데
삼성 SDI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배터리 안정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고 있다고 해요. 본인들이 아, 만들면서도. 그래서 이 안정성을 좀 체크해 가면서 하는 것 때문에 좀 투자가 좀 미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단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은 일단은 싸우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왕이면은 좀 리스크가 적은 LG화학 쪽이 더 당분간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SK이노베이션이 완전 리스크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부분을 괜히 그런가? 라고 하는 거 투자하는 것보다 적어도 이쪽이 나을 거 아니야. 현재 시점에서는. 네, 이쪽이 눈에 낫지 눈에 않나라고 눈에 생각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근데 그 LG화학이 이제 사실 이제 그 LG 저 뭐죠? 에너지 솔루션. 네.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분할 상장이 되잖아요. 네네. LG화학은 지주사로서의 우린 또 그 마이너스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네네. 좀 나중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차라리 뭐 LG 뭐 에너지 솔루션으로 다 옮겨 탈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투자 포인트를? LG 화학을 할 거냐,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중에 상장을 되면 그걸 할 거냐고 따지시면 당연히 에너지 솔루션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2차 전지고 성장주에 대한 내가 그걸 한번 메리트를 얻고 싶다면 에너지 솔루션으로 가시는 게 당연한 거고, LG 화학은 지금 사실 뭐 화학도 있잖아요. 근데 그 화학 업황이 좋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이 시장에서 화학 업황이 좋은데 이거를 괜히 이렇게 뭐 나쁘다고 생각하실 이유는 없다라는 뜻이고요. 나중에 만약에 나는 2차 전지에 대한 그 메리트를 크게 얻고 싶다면 에너지 솔루션이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지금 뭐 80만원대, 90만원대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이 주가가 네. 에너지 솔루션이 아, 상장이 네. 된 이후에도 유지가 되겠는가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화학 왜, 쪽의 이익 때문에? 네, 유지가 안 되려면은 이제 디스카운트를 너무 많이 받는 것 때문에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 어차피 이것도 사실은 이제 사람 심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할인을 주는 거는 정해져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대한민국 기업들은 더 많이 주고요. 미국 기업들은 별로 안 줍니다. 할인율도. 그런 게 그냥 우리나라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주사들을 원래 할인을 많이 해서 그 지분 가치를 따져주거든요. 근데 LG화학은 물적 분할을 하면서 이미 한 대 맞았잖아요. 시장에서. 그리고 그 비난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크게 신경은 많이 안 써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주가도 사실 저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LG화학에 그 투자를 하신 분이나 아니면 지금 이런 이슈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뭐 이러한 의견을 참고해서 좀 더 이렇게 조사하시고 결정을 내리시면 되겠네요. 네.